안녕하세요. 이 제품은 호라이즌 신상 카메라 드론 크로마입니다. 지금 시작할 액셀러로메이터 칼리브레이션은 기체가 서 있을 때 한쪽으로 흐르거나 슬금슬금 한쪽으로 갈 때 진행하는 칼리브레이션입니다. 우선 조종기와 기체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조종기에서 오른쪽 밑에 보면은 기아 표시가 있죠. 이 버튼을 누릅니다.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OK 버튼을 누르게 나오죠. 그리고 나서 메뉴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칼리브레이션을 누릅니다. 칼리브레이션 누르면 컴파스와 액셀러로메이터 두 개가 나오죠. 그때 액셀러로메이터를 누릅니다. 그럼 기체가 이제 소리가 나면서 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30초에서 40초를 두면 기체는 반짝이면서 소리가 계속 납니다. During this time you'll notice the lights are blinking and a tone is being emitted by the chroma. 그리고 이제 칼리브레이션 끝나면 이제 성공되었던 소리가 이렇게 나죠. 그러면 칼리브레이션이 끝난 겁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소리가 이 소리가 난다면 실패한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손유정이었습니다.